형. 우리 이웃집 찰스 MC가 바뀐다면서요. 아, 네. 나도 들었는데. 네. 그럼 누구겠는데? 아, 난 남 줄 알았어. 잠깐만. 난 줄 알았어. 난 MC로서 여기서 딱 나잖아. 잘 태어났어요? 춤가와 잘 태어났어? Yeah, you're hanging fun all the time. Trick for only that country. Then how much do you pay for it? Oh, shit. I'm a Chinese. I'm a Putin. K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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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리 MC. 아유, 왜.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반갑네요. 네. 알렉스보다 훨씬 10배 잘생겼다. 아, 잘생겨가지고. 훨씬 더 키 크고. 어, 그전까지만 해도 MC를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지금 MC를 이렇게 보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방인 학교 함께하게 될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아, 근데 두 분 다 저랑 방송은 처음이에요. 그죠? 네. 네. 오늘 새 MC 였는데, 왜. 잠옷도 입고 왔어요. 아니, 아, 무슨 소리예요? 어, 자, 이렇게. 여기 지금 동대문 DDP 파션의 권고장. 알았어요, 알았어요. 동대문이에요, 네, DDP.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근데 석준 씨가 네. 원래 해외에서도 오래 사셨죠? 아, 제가 미국에서 띄엄띄엄 좀 살았고요. 네. 그 다음에 2011년에 중국에서 연수했고. 네. 제가 당사자였죠. 그 네. 나라에서는 제가 이방인이었으니까. 네. 그런 걸 겪기도 했죠, 심지어. 네. 최고의 MC네. 딱이네. 자, 오늘 저와 함께하는 첫방 과연 어떤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을지 저도 긴장이 되고 빨리 보고 싶습니다. 모셔볼까요?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아, 보통 때도 이렇게 외모들이 출중하신가요? 보통 이보다 더 출중해요. 네, 에이미와 영빈 씨 두 분 먼저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결혼한 지 5년 됐고요. 같이 체육관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럼 운동도 같이 하시고? 같이 훈련하고, 네, 같이 달리기도 네. 뛰고. 까불라고 했더니 안 되겠네. In 2007, we started doing it in Korea, and after 2 months, I did my protest. And became professional with my boxing. 운동하랬더니 왜 운동을 안 하고 연애질을 하냐고요. 딱 이렇게 보자마자 어떻게 뭐 확 느낌이 오던가요? 되게 밝고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봐야지 하고서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영어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Hello, Amy. My name is 영빈 해가지고 데이트를 했어요. 정말로. I like you, you like me, marry me, okay 이렇게. 오, 영어 못하면 그거잖아. 그래요. 사랑 안 해서 그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옆에 니르 씨와 은경 씨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온 니르입니다. 이스라엘? 야.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2003년에 이탈리아에서 유학 네. 했어. 저기 이탈리아 언어학에서 만났어요. 그 장거리 연애를 몇 년이나? 한 7년 정도 한 것 같아요. 6, 7년? Yeah. 네. We didn't have the smartphones. So basically the only way to communicate was either messenger programs or email. We have a very big time gap. 7 hours. It was very hard to find an appropriate time for both of us to be in front of a computer. 저희 어머니가 니를 먹으라고 김치도 소포로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김치를? 사실 김치 오자마자 속상했어. 상했어. 우리 집에서 발코니에서 I kept it there for 10 years. 10 years? 아, 뭐, until recently. I found it. 그럼 니르는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Since I cannot find a job in Korea so far, I am considering myself a 프로주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도시락 사는 거 제일 싫은 거. 사실 밖에 나가서 사 먹어도 되지만 닐이랑 저랑 부부인데 저는 밖에서 일을 하고 닐은 안에서 주부 역할을 해라라고 좀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네, 조금 닐한테 강요를 하고 있죠. 난 도시락을 꼭 먹어야겠다. 네, 도시락 얘기하는 동안 우리 영민 씨가 굉장히 부러운 표정으로 보고 계신데요. 그게 영민 씨. 저희는 먹는 게 좀 그게 문제가 많거든요. 먹는 게요? 왜요? 네, 먹는 거는 에이미가 자기의 입맛에 맞는 것만 자기가 해 먹으니까 이제 많이 안 맞죠. 아, 보통 아침 계란하고 오트밀 준비해요. 네. 하고 브로콜리. 계란 먹으면 아마 육개 계란 먹어요. 입에도 안 맞고 먹기도 싫으니까 자꾸 손이 안 가요. 그러니까 같이 밥상을 좀 많이 안 하고. 그럼 뭐 한국에서 다른 어떤 생활 부분에서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시어머니 생각해. 결혼하니까 요리 필요해요. 배워라. 아기도. 아기 있으면 어떻게 힘들어? 다른 에너지 없어요. 다른 in Canada, for example, my parents never push about baby. 니르 씨는 제일 큰 문제가 뭐 같아요, 요즘? Just before coming here, 네. I lived a very different lifestyle. 아. My clothes, the Korean people, they consider very much how they are seen by others. That's a cultural thing. I am aware of that, but I cannot get accustomed. 익숙할 수 없어. 저희 결혼할 때도 네. 턱시도를 안 입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되게 보여. 속상했었거든요. 그냥 이런 셔츠 입고 털 여기 다 보이고 뭐 신발 샌들 같은 거 신고. 결혼인데? 네, 좀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 전업주부로서 생활을 하고 계신데 혹시 직업을 갖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 I'm looking very hard after a suitable job. Even if I need to make my own company or find my own way. I don't want to accept the fact that I should work every day until 10 or midnight. I don't think that's right. 제가 맨날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야근해서 돈 벌어서 이제 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리류가 그런 걸 생각한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잠깐 접고 한번 다른 시도를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지금 들은 얘기들 실제로 이분들의 생활은 어떤지 이 네 사람의 한국 생활 지금부터 보시죠. 1분 1초가 바쁜 출근 시간, 요리로 아침을 시작하는 이 남자. 남자 정말 부부. 간장, 참기름, 고춧가루. 그래서 이거 오 맛있어, 맛있어. 일구 하면 바이바이. 나 늦었어. 안녕. 휴대폰. 맞아, 내 거. 있어? 아니, 없어. 자. 안녕. 뭐, 난 좀 왔어, 자기도. 아니. 두 사람은 이탈리아 유학생 시절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는데요. 이후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년 웨딩마치를 올리고 한국에 살게 되면서 미래 주부 생활도 시작된 거죠. 한국에서 일 구할 수 없어서 계속 집안일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 지금 이거 내 직업이에요. 프로주부 하고 있어요. 진짜 괜찮아. 일 열심히 해. 장소해요. 요리해요. 집안 일 해요. 주부 생활 진짜 바빠요. 정말이야. 아직 안 깨끗해. 어제 청소했어?
오늘도 아침에 청소해서 가만 됐어요. 아침에 그럼 뭐 이거 내가 어제 뭐 했어? 생각했어. 뭐 신기해. 왜 그래? 주부 니일의 특기는 바로 요 빨래개기. 오호, 무릎 한번 쳤을 뿐인데 다림질이 필요 없네요. 주부 구단도 울고 갈 이스라엘 남자의 살림 솜씨는 저도 좀 배워야겠는데요. 이번엔 또 뭘 하시려나. 살벌레 있어. 여기 도망가고 있어. 이렇게 봤어요. 아, 도망갔어. 이스라엘에서 뭐 없어요. 살벌레 싫어. 어디서? 다이스. 다이스는 주부 충북. 그럼 여기 냄새 날 거야. 그리고 살벌레 죽을 거야. 뭐야. 주부 하는 거 집안 일 하는 거 It's not that I don't like. 쉽지 않아. With the good intentions. 그럼 네, I smile. 시장에 가자. 재료 리스트 했어. 아이스베르그? 아이스베르그 뭐 양 몰라. 삼겹살 먹을 때 여기 갯잎 있어요? 그럼 다른 잎 이름이 뭐예요? 알아요? 상추? 상추. 그럼 양상추. 아이스베르기야. 잠깐만요. 주부 생활 틈틈이 한글 상추? 공부도 열심히인데요. 니르 더 분발해요. 예쁜 감자. 못 봤어, 오늘. 아, 양파도. 엄청 비싸네. 3만 원. 하이, 니르 요즘 물가 장난 아닌데 그 다 살 수 있을까요? 뭐 얼마예요? 양상추가 우리 한 박스에 박스에? 예. 하나만 살 수 없어? 하나는 2천 원이요. 아, 그래? 예. 알겠습니다. 네. 양배추 3천 원이야? 네. 네. 여기 양상추 있어. 3천 원. 양상추 3천 원. 좀 비싸요. 비싸. 좀 올랐대요. 너무 잘하시네. 2천 원이야? 2천 원 맞아? 가자. 이거 가자. 다시 와서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와서. 여기가 제일 좋아요?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오, 예뻐. 싱싱. 이번 구입 품목은 토마토. 또 좋아. 여기 이거 얼마야? 9천 원이에요. 9천 원? 네. 여기 뭐 1kg야? 1kg 700원. 프로튜브예요. 그래서 가격 봐야 돼. 그럼 이마트보다 아직 더 비싼 사요. 할인 좀 주세요. 네? 아? 만 원씩 파는 거 9천 원 드리는 거예요. 싸게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한국 아줌마보다 애매체리야, 애매체. 니르가 이렇게 아껴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돈이긴. Sometimes I spend more than the budget, but I make the 보고서. I need to make the. 오, 그리고 Are you okay walking? 환승비 아끼려고 버스 두 정거장을 걸어가는 짠돌이 니르. 무거운 배낭 메고 20분 동안이나 걸으니 다이어트가 절로 되겠어요. 아이고, 자리 있어서 다행이다.
모든 게 낯선 한국 땅이지만 주부 생활만큼은 그래도 익숙해져가는 중입니다. 오케이. 아, 혹시 요리 시작할 거야? 저녁 일과의 시작도 요리. 우선 사온 채소를 먹기 좋게 다듬고요. 니르의 비장의 무기, 갖가지 재료를 섞어 만든 특제 소스로 새콤달콤한 지중해식 샐러드를 완성합니다. 안녕. 뭐지? 안녕. 잘했어. 잠깐만요. 얼마 썼어? 얼마 썼어? 27,000원. 27,000원? 또 샀어, 토마토? 데저 토마토? 성립 버섯? 3월 달 거는 왜 없어? 여기 미안해. 나 왜 스트레스 받았어? 감사하게? 짠! 오! 맛있는 냄새. 아내가 남편에게 쓴소리를 하는 데는 깊은 뜻이 있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힘들게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나가는 순간까지 니르가 자고 있으면 언제서부터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니르한테 정확하게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요즘에는 하고 있어요. 네. 아침부터 니르가 분주합니다. 어젯밤 아내에게 지적을 받은 후 가계부를 쓰려는 니르. 아내의 잔소리를 피하려면 완벽하게 정리해야 하는데요. 영양이 이거 잘해요. 그렇지만 요즘에 너무 바빠서 나에게 부탁했어? 이거 부탁 아니야? 그러니까.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가장 피하고 싶은 집안일 1순위죠. 진짜 싫어. starts to feel a bit wasting of time. Just staying at home the 6 or 7 months. I want to work to have my own job and move forward with my life in Korea. 한 가정의 가장이 된 리르. 이제 번듯한 일도 찾고 싶은데요. Teacher. Private school. Jobs. And you can see there are more than 10,000 job offers or unmarking the education and teaching. Hit the search button again. You left with the 700 job offers, which kind of weird stuff like this or very untrustable job opportunities. That asking you to invite the money. 이상한 거 많아요. 있어요. 뭐 찾아요, 니르? 아니. 이거 안 돼.
이력서. 아, 한국 이력서. 진짜. 이거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에요. 사진도 불법이에요. Maybe after the interview you can do it in your smart way, no? But you are not allowed to ask for the photo. 니르에게 한국 이력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참 많습니다. 다음에 신장, 체중, 몇 킬로? 오늘은 부부가 특별한 외출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근처에 사는 처가 가족들과 나들이를 가기로 한 건데요. 할아버지랑 아빠야. 삼촌이랑 아빠랑 니르 이모부랑 누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1번 첫 번째. 와. 다시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거 할아버지 1번 어. 2번 니르 이모 아빠 2번 3번 삼촌 진우 삼촌 4번 니르 이모부 니르 이모. 하나 은근 긴장되는데요? 니르 축하해요. 1등했네. 오, 고마워요. 자, 그럼 두 번째. 하나, 둘. 두 번째로 잘생긴 사람. 셋. 와우, 와우, 와우.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하자. 나중에 젊을 때 하자. 젊을 때? 나중에 젊을 때 하자. 커피 없어야지. 평소 바쁘지만 한국 생활이 낯선 니르를 위해 가족들은 가끔씩 만나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한 20인분 될까요? 한 4kg인가? 5kg인가? 천연아 이거 한 5인분 먹지? 어? 한사 인분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5인분은 거뜬하다고 해놓고 고기 안 굽고 어디 가요?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놈. 어? 아니, 소희 예쁘게 봐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아, 그리고. 지금 그녀가 짠. 중요한 게 아닌데. 니르! 네? 니르가 고기를 구워야지. 네? 아버님이 지금 고기 굽고 있잖아요. 아, 아, 오케이. 우리나라에서는 어? 우리 어린 사람들이 하는 거야. 알겠지? 아, 알겠습니다. 아버 주세요. 어, 어. 제가 하겠습니다. 아, 아, 알겠습니다. 자, 니르가 그럼. 먹고 맛있게 구워 봐요. 소맥. 소맥? 소맥. 소맥은 소주 같잖아. 니르 화났어? 그냥. 아, 아니야. 화났지? 좀 이따가. 외국인 사위 대신 술까지 직접 따르는 장인어른. 뭔가 뒤바뀐 느낌이죠? 오늘 소맥은 아. 오늘 야유의 겸 니르 은경이를 유하여! 유하여! 야, 깜짝이야. 이짝 손으로 먹어, 왜 인손으로 먹어, 저 손으로. 어떡해. 우리나라 사람은 어른들한테 오른손으로 받아야 되고 그래. 오른손으로 그래? 해야 돼. 어, 왼손을 쓰면 안 돼요. 그래요? 어, 오케이. 나도 오른손. 몰랐네. 그리고 고개 돌리고 저쪽으로, 그래. 고개. 얼굴 돌리세요, 왔다, 얼굴 왔다. 이렇게. 응? 이렇게. 니르 이렇게. 오, 아이스크림! 니르 갈 길이 참 멀어 보입니다. 아, 맛 좋다. 교육을 좀 시켜야 돼. 이럴 스타일이 된다. 아, 내 또 남. 너 죄, 너 빠이. 한국 사람에게 익숙한 양반 다리도 니리에겐 불편하죠. 아, 조금만. 아, 예, 5분만, 5분만. 여기. 여기 이렇게 이거. 골반이 아파. 아니 여기 이렇게. 저려. 그러니까 이렇게. 저릴 땐 이렇게. 힘 세 번. 오케이. 어? 괜찮아? 뭐? 괜찮아? 오, 신기해. 신기해? 어. 우리나라 방법이에요. 결국 니르 전용 식탁이 생겼습니다. 아, 고마워요. 이게 아프다 그러는 거야? 이게 좀 푹신하면 괜찮은데. 네. 의자 사가지고 와요. 아. 의자. 자, 이거라도. 어? 들어. 이제 편해요. 기분이 좋아졌어. 어. 지금 몸이
불편해요? 응. 마음이? 마음이 불편해요. 몸은 편하지만 마음이 불편해요. 니르 역시 한국 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나갔다가. 아빠. 저 차가 사주 봐. 어? 아버님 거였어요? 아. 뭐가? 야, 너 저짝 손으로 들어왔나? 꼭 얘 손으로 만져. 알았어. 고맙다. 가족들은 니르가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돕고 싶습니다. 자네가 빨리 그 그런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한 그 언어가 소통이 돼야 되니까 한국어로 빨리 배워야 되겠고. 직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서두르지 마. 그런 거는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기회는 오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어 그냥. 니르 아버지가 니르를 믿는데. 믿는데? 아, 믿다래? 응. 아, 고마워. 믿으니까 빨리 직업을 구하면 좋을 것 같대. 맞아. 어? 아니야, 아니야. 천천히 구하래. 니르가 하고 싶은 거. 알겠습니다. 근데 빨리 구하였으면 좋겠다는 그거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처형. 나는 니르를 믿는다. 알았어. 고마워요. 알았어. 고마워요. 아유, 그런 의미에서 한잔 하세요. I don't want to make the 실망. 실망하면 속상해. They want to make them feel good by having a success or find a good husband, finding a good job. But we don't live for our parents. Okay, we help them if they need, but we don't live for our parents. It's very different. So it's a big burden on my shoulders, that kind of relationship with the parents-in-law. 새로 이사 왔어요. 이웃집 찰스. 등장부터 심상찮은 두 번째 주인공. 원투 원투. 아, 이거 시작부터 격렬한데요. 국내 유일 국제 커플이 운영하는 권투 체육관은 어떤 모습일까요? 에이미와 영빈은 각자 다른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운동이 바로 요즘 핫하다는 크로스핏. 지금 갈 수 없어. You are mine. 하지만 we make a little competition. 처음에 squat thrusters 가게. 다음에 wake up plank. 계속. 저도 클릭. Okay. 1, 2, 3, 4, 5, 6. First 세 명 사람 처음 세 명 사람 끝날 때 청소 해요. 아, 좋지. 알았어요? Go. 1, 같이, 2, 여기 빨리, 시작! 계속 해! 먼저 쓰러지는 사람 3명이 청소 담당입니다. 너무 잔인해. 크로스
햇빛이랑 같이 해야 빠져요. 복싱하고. 체지방이 진짜 많이 빠지고. 체지방만 13kg 빠져요. 체지방. 보통 사람 혼자 운동하면 열심히 운동해, 안 해. 혼자 운동하면 아마 90% 열심히. 하지만 나같이 100%. But 그 목소리 110%. 야! 한 번 더! Go! 알았어, 알았어. 한국 생활 10년째. 평범한 영어 선생님에서 프로 복서가 된 에이미. 한국 슈퍼라이트급 챔피언 출신인 영빈 씨를 만난 것도 권투 덕분인데요. 영어 한마디 못하면서도 적극적인 영빈 씨의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골인. 결국 꿈과 사랑을 찾은 한국에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역 권투 선수인 에이미가 하루도 빼먹지 않는 일. 바로 남편과의 권투 연습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남편은 코치, 에이미는 선수입니다. 아내를 가르칠 땐 작은 것 하나도 더 신경이 쓰이는 남편입니다.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냥 항상 나한테 혼나. Always angry. 다음 체육관에서 운동할 수 없어요. 남편이랑 운동할 때 pride 죽어요. 항상. 아, 힘들어. 열기로 가득 찼던 체육관이 조용해지는 시각. 아직도 일이 남은 걸까요? No. 어, 누구니? 아, 세상에, 여기가 침실이라고요? 아, 밖이요. 앉아. 개가 무려 세 마리. 대가족입니다. 에이, 설마. 자, 맞지? 체육관에서 시작하는 에이미의 아침. 욕실도 공용, 탈의실도 공용. 개인 공간이라곤 침실뿐인 체육관 생활, 힘들지 않을까요? Yeah, of course it's very difficult living in a club because there's no real privacy and And in the winter, it's very cold. It's extremely cold. But I think that that is one of the sacrifices that we made to be successful. It's not the cat. So, 한다, 13원, say that 13원. Here you go. 그래서, 이거. 야, 이거 그거 같아, 범죄자. Okay, 하나, 둘, 셋. Okay. Reverse. 이런 거 안 해요?
바빠도 밥은 먹어야죠. 열악한 주방이지만 늘 요리를 즐기는 에이미. 맛있다. 오늘의 메뉴는 뭘까요? 샐러드, 다음에 고구마 with cinnamon and 너무 맛있다.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좋게 냠이 날 먹어. But I don't need to make. 왜 상전이 없지? 캐나캐란 상전이 없어요. 아! I don't want. 냠이 날 got three twins. 이건 영빈 씨가 좋아하려나? Good. Yeah, but you don't know, 재밌을까? 아니 누가 아침으로 한국 사람이 꿀을 먹어요, 꿀을. 이거 맛있다. 이거 같이 커피. 먹어봤어요 다. 먹어봤는데 질리기도 질리고 질리는데 이제 맛도 없고. 국경도 언어도 뛰어넘었지만 식습관만큼은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 한식파인 남편과 달리 오트밀 빵으로 아침을 시작해 3시간에 한 번씩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균형을 맞춘 건강식으로 하루 5번의 식사를 하는 에이미. 운동선수답죠. 하지만 남편은 입도 안 된다는 사실. 여기가 에이미 세상이에요. 정착 끝났어요. 에이미 얼굴. 에이미 세상에 제가 정착을 해야 돼. 눈요기만으로도 배가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점심도 우선 부르고. 저녁은요? 저녁은 돼지 안심 좀 구워서 먹어요. 아 궁금하잖아요. 뭐 먹었나? 형 잘 드시네요. 에이미 음식은 싫고 배는 고프고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거 yes. 쥐포 맞죠? 소세지, 암 소세지. 이럴 때 최선책은? 그렇죠. 피해야죠. I think you're trying to not cook. Yeah. 친구 오면 식당 가요. 요리에 소질이 없어요. 요리를 뭐 해봤어야지. 뭐 운동이나 하고 합숙훈련하고 밥 주는 거나 먹고 빨리 나가서 돈 내고서 사 먹고 오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시간적으로도 훨씬 빠르고. 그래서 5년째 음식 전쟁 중인 두 사람. 어딜 갔나 했더니 영빈 씨의 단골 중국집. 잘 찾아왔네. 잘 찾으셨네. 엄청 빨리 뛰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에이미 몰래 식당에 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기는 요리해 먹는데 왜 나는 노력도 안 하고 요리 안 해 먹냐. 눈 주먹으로 먹어야지 밥을. 바로 골이 내리나요? 에이미를 때리기 시작! 옳지! 시작! 옳지! 원투! 붐! 탭! 쓰리! 오랜만에 주말 나들이에 나선 부부. 목적지는 영빈 씨의 할머니 댁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시아버지까지 오셨군요. 머리 언제 저기 앉았어?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군요. 시작. 어이씨, 너무 빨리. 시댁 식구 중 할머니와 유독 풍짝이 잘 맞는 에이미. I think she doesn't know her age. She want to run and dance and 나이 몇 살이에요? 지금 일은 여섯 살이시죠? 일은 여섯만 같은 괜찮겠다. 응? 86이요. 86이구나 내가 이거. 86? Because she doesn't eat ramen. She eats good food. 이게 뭐 완전히 문장이야 문장. 동네 약속 들어 운동을 나갔다. 미꾸라지가 미꼬라지가 지금 이게 틀렸다는 얘기야 이제. What's wrong with that? Competition now. Competition. 이게 competition? 한글 공부는 에이미가 선배. 이 대결 기대됩니다. 커닝 방지하고. 괜찮아요. 돌아서서 써, 엄마. 돌아서서. 자, 1번. 자, 고구마. 고구마? 어. 커닝! 아니야. 지금 잘 쓰고 있어요. 고? You're like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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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끗 차이로 에이미 정답. 시계. 시계? Clock. I don't know 시계. 써봐요, 쓰는 대로. 잘 써가지고 할아버지들한테 전화 오게 만들어. Okay. 아이고, 이번에 사이좋게 틀렸네요. 토마토. 토마토. 어, 영어. 토마토. 아니, 엄마. 김우태. 아 이건 김 우 네 아주 의도적인 거다. 김우태. 맞아 우태. That's like 우물. I don't know 우. Same. I don't know 우. 우태. What is 김우태? His name? 라스트 라스트. 왜라니까요? 지금 미안하긴 한데 김석태. 왜? 김석태. Why are you doing names? That's not you don't do names. That's not a spelling test. It's a spelling test. That's a name test. Okay, your English test, Berzowski. That's your English word, Amy Berzowski. You don't even know. 김석태.
You guys are cunning. You're terrible teachers. 김석태. 자, 이제 승부를 가릴 시간. 대쪽 아니요? You can take my score. Yeah. 하미, 어떻게? 잘했어요? 얼른 갔다 오예요. She's like, I quit. 결과가 궁금한데요. I should know 자유. 오, 70대 20. 에이미 승리. 저것도 귀여워? 너무 귀엽다. 귀여워? 아. 귀엽다는 애기들한테 귀엽다 그러는 거. 그럼 애기. 그러면 시키면 안 돼. 늘 체육관에서 고생하는 며느리를 위해 아버님이 특별히 택한 메뉴는 오딱. 가족이 된 지 5년째. 아직도 알아갈 게 많은 것 같죠? 같이 뭘 먹어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식성도 모르고 받아서 놔도 되는데 그냥 딱 거절을 한다고 앞에서. 그래서 그런 거 아유 일일이 얘기하기가 그렇지. No, that is not me, so no, I don't do. I know that is my problem. Too determined to be set in my ways. He knows I don't eat that stuff. I am not new to the family. Hey, like, hey, 하지 마 엄마. 뭘 하지 마. 어른 그런 건 안 해. 너무 귀엽다. 괜찮아 형 안 오라 아버지 안 오라. 할머니가 혼자 계시잖아요, 시골에. 그래가지고 혼자라는 그런 동질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되게 챙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런 마음을 먹으니. 할머니, 가라. 안 피곤해요? 괜찮아, 좋아. 식사를 마치고 아버님이 가족들을 이끌고 할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영빈이 왔습니다, 아버지. 애미도 왔고. 에이미가 할머니의 아픔을 이해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한번 이렇게 만져봐. 아, 괜찮아요. 싫어? 괜찮아요?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하냐, 산소 가면은? 기도하죠. 기도? 네. 절 같은 건 일절 않고 기도만 해? 네, 크리스천. 거의 그러니까. 에이미, 너 가서 캐나다 가서 산소 한 번 안 가봤어? 엄마 돌아가시고서 저는 안 가봤죠. 글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돌아가시고 가서 어떻게? 3년 됐으니까요, 안 갔으니까요. 아, 글쎄, 그때는 어떻게?
저러고 추모하는 것마저도 안 하고 저렇게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진짜 이해하기가 힘들어. 4년 전에 엄마 죽었어. But you never get over it. So there's moments where you always replay. So when I see, like even now, my throat, when I see Yeomin's grandmother in that situation, it replays for me, and that's very sensitive because reminder. So he doesn't mean bad, but he doesn't understand. So just private. 같이 하면 너무 빨리 괜찮아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가족들, 과연 이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요? 결혼했어. 어? 여기 살아야 돼, 지금. 여기 살려면 일해야 돼. 여기 반찬. 아, 매일 여기 와. 한 주 동안 네 번? 아, 오면은 그냥 저렇게 편하게 꼭 집에 가는 날인데, 아들은. Yeah, man, you know how much you pay? I don't know. 이웃집 찰스가 준비한 특급 이벤트. 가방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본방 사수 후 시청 소감과 함께 SNS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선정된 분에게는 여행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에 협조해주신 분들께는 데이셀 마치현 화장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바다 위를 나는 배 코비에서 왕복 승선권을, 30년 전통의 시코전자에서 전기레인지를, 우리 가족 피부 지킴이 아토앤비에서 스킨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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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